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톡스타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주식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주식과 관련한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는요, 총 3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또는 문자번호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톡스타 상담은요,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해 주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저희 톡스타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우리 스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스타를 클릭하시면은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무료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 톡스타 상담방까지도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상담해 주실 두 분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웨스트칸 스타 그리고 에이지 스타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또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 웨스트칸 스타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각오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삼성전자만 가던 이런 장에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코스닥이 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지금 어느덧 800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인들이 좋아하시는 또 증권주가 지금 요새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흐름장을 2020년 앞으로 3년 정도에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충실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노력하겠습니다. 네, 참 희망적인 한마디였네요. 3년 동안 이런 상승장이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 우리 웨스트칸 스타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에이지 스타의 한마디도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AG 시스템이 이제 해외 선물 쪽에서 계속해서 신세계 프로그램 통해서 노출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AG 시스템은 기업입니다.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 AG 사단 아래에 있는 트레이더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대비를 하게 돼서 주식 프로그램도 저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수익들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상담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상담 톡스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구호부터 외쳐보겠습니다. 주식상담은 톡스타! 종목상담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식상담 톡스타 그랜드 오픈. 종목이 떨어져 고민이세요? 어떻게 될지 불안하세요? 지금 바로 톡스타에게 물어보세요. 톡스타 접속 및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 샘플러스 접속 후 톡스타 배너를 클릭. 톡스타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전문가의 무료 상담방에 입장하세요. 내 종목은 톡스타와 함께 주식 상담 톡스타 내일 오후 8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저희 어김없이 바로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연결입니다. 시청자분과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예. 지금 보니까 태웅 종목 가지고 계시네요? 예. 네, 매수가 2만 원, 그리고 비중 20% 담고 계시고요. 예. 네, 지금 살짝 살짝 손실 구간이신데, 예, 속상하실 예.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저희 웨스트칸 전문가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지금 태웅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좀 괴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태웅만 빠져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웅을 저는 이제 종목을 볼 때 가장 먼저 월봉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월봉을 봄으로 인해서 이 종목의 위치가 어디가 있는가, 즉
대세 상승기에 있는가? 지금 우리 전체 시장은 먼저 이제 우리 종합지수를 한번 보시, 태용을 보기 전에 전체 시장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전체 종합지수는 알다시피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가고 있는데 자, 태용의 이제 월봉의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그 2004년부터 2007년까지에 굉장히 크게 가고 나서 지금은 이제 반등 구간인데, 자, 여기 요 구간을 볼까요? 자, 작년에 11월 달이죠. 그때 장대 음봉을 주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용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월간 그림을 보았을 때는 상승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2만원을 매수하셨는데, 그러면 반등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볼 필요 있겠습니다. 다행히 월봉에서는 여기 이제 그 10월 달에 양봉이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주봉에서, 자, 주봉에서는 파란색 선, 20주선이 흘러내리고 있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막고 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5주선과 10주선이 정배열이 되면서 현재 주봉에서 보니까 쌍바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옆에서 보면 이제 20주선이라고요. 20주선이라는 뭐냐면 100일 동안의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가격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20주선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오더라도 제한적이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2만원 선에서 절반 정도는 한번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신다면, 지금 그 현재 시가총액이 3,500억이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3,600억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지금 연간 50억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고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태용 같은 경우는 여기서 2만원 정도 온다면 거기서 만족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증권주나 코스닥 그런 종목을 한번 대응을 해보십사 이렇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태용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아, 아버님 혹시 주말 동안 너무 답답하시면은 톡스타 상담방에서 또 한번 문의 주세요. 예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5933님께서 현대글로비스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23만 5천 원, 비중 40% 담고 계십니다. 보니까 이 종목 손실이 상당히 크신데요. 우리 AG 시스템 스타와 한번 풀어볼게요. 네. 지금 비중도 굉장히 크시고 지금 23만 5천 원에서 현재가는 14만 2천 원입니다. 예, 그럼 지금 거의 절반 가량을 날리신 상태인데 비중이 근데 너무 높으세요. 예, 지금 40% 정도면은 사실상 이렇게 장기로 지금 2015년도부터 끌고 가시고 있는 상태인데, 예, 굉장히 장기입니다. 예, 굉장히 장기인데 비중을 40%씩이나 가신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으시고요. 현재 상태에서 지금 아래 지지 포인트 14만 원대에서 지지받고 버티고 있는 흐름인데, 문제는 계속해서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지금 모멘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매출의 모멘텀 그리고 영업이익 모멘텀 보시면은 지금 보합권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보합권으로 지금 영업이익 모멘텀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네, 매출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런 보합권 매출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신다. 굉장히 어렵죠. 예. 이 상태에서는 차라리 물량을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좀 정리를 하시고 그 후에 다시 17만 원대 정도에서 지지 포인트를 보이고 나면, 다시 재반등 후에 17만 원대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나면 그때 포인트에서 재매수를 가시는 게 좀 더 현명하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부분이 지금 계속 보합권에 흐르고 있는데 지금 예상치가 그렇게 높질 않으세요. 예상치도 점점점 오히려 떨어져가는, 앞으로 내년 3월 달까지 계속 매출은 떨어져가는 흐름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만, 예, 다시 추가적 상승을 기대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좀 비중을 많이 담고 계시는데요. 속상하시더라도 물량 정리하신 후에 17만 원 선까지 반등을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요. 다산 네트워크스 들고 계시네요. 예, 예. 네, 매수가 5,920원, 그리고 비중 20% 맞으시고요. 예. 네, 약간 수익 보고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제가 바로 우리 웨스트칸 전문가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모님. 예,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실적을 가지고 본다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고 상당히 고평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1,383억이죠. 자, 그런데 이 회사의 매출액을 보면은 2016년에 283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자였었죠. 영업이익과 순이익 적자였었고 특히 순이익이 무려 194억이 적자였군요. 자, 그러면 2015년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596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500억대로 볼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380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 적자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실적 가지고 보기에는 해석이 참 난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성장성이 한 가지 무기가 있어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내년에 평창 올림픽이 가장 그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5세대 통신이죠. 5세대 통신. 자, 5세대 통신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모든 사물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이제 이슈가 되겠는데, 자,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주가는 지금 실적에 비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은요, 월봉에서 이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은 지금 그 파란색 선이 20개월 선입니다. 그리고 60개월 선이 빨간색 선인데, 자, 그러한 부분들이 정별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못 와가지고 에너지를 상당히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자, 주봉에서도 지금 에너지를 상당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일목을 보면은요, 자, 일목에서 구름대 상단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5세대 통신이라는 그런 통신 장비주들의 모멘텀.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요거를 우리가 월봉을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선 6,950원대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항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26개월 동안 가장 평균 값이죠. 지금 현재 6,250원이기 때문에 6,900원대에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음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네,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 예, 지난번에 6,800원까지 와갖고 떨어지갖고 네. 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혹시 또 뭐 거기까지 못 가고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일부 매도를 했는데 네. 기다려도 될까요? 그러면요?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월봉에서 8월 달에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거기서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간다면 잘한다면 7,000원도 한번 뚫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만족할 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도 그 정도는 내가 만족한다. 이거냐?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한 가격이 한 5,900원이기 때문에 7,000원만 가더라도 수익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주가는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7,000원 정도에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갈 차례네요. 보니까 2188님께서 한독이라는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31,700원,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한독 이 종목 지금 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에이지스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한독 지금 최근에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31,700원 정도면. 네. 지금 최근에 지금 바닥권을 좀 만들고 바닥권을 지금 22,500원 정도에다 만들었습니다. 예, 바닥권 만들고 나서 지금 평균 기관 매집 단가가 살짝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 지금 9월 달부터 10월 달 말까지 예, 매집 단가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기관들의 평균 매집 단가 지금 24,500원 정도입니다. 예, 24,500원에서 평균 매집 단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후에 치고 올렸는데 보시면은 지금 뭐 200선, 뭐 120선 뭐 다 돌파를 뚫고 나서 깔끔하게 추세를 위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 기존의 매도 물량 비중이 남아있었습니다. 3만 원에. 예, 3만 원대에 남아있으셨는데 한번 뚫어주고 나서 지금은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안착은 못했습니다. 안착은 못했지만 아직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기관들의 평균 매집 단가 24,500원 부분이 아직 뚫리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죠. 아래쪽에. 예. 이 상태를 유지해 준다면은 다시 3만 원 안착을 기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4,500원 이하로 빠질 경우에는 손절을 던지시고요. 그 전까지는 홀딩 들어가시고 3만 원 안착을 좀 기대해 보신 후에 추가적 추세가 나올 경우 계속해서 예, 수익 먹어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왜 그런 부분을 기대하실 수 있냐 하면 지금 볼린저 밴드를 돌파해서 안착할 정도로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강한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 수익 한 번 더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500원 정도만 기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188님 보고 계시죠? 한독 손절가 기억해 두셨다가 월요일장에 꼭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전화 상담인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지금 JW중해제약이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매수가 46,800원, 비중은 30% 정도 담고 계십니다. 제약바이오주, 또 우리 이번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줬던 제약바이오주인데 웨스티칸 전문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종목? 제약바이오를 볼 때는 일단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체적인 시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매일경제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삼성에서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빅데이터 시장이 오게 되면은 가장 유망한 업종이 자율주행차, 그리고 제약바이오죠. 왜 그러냐. 앞으로 우리 10년 이내에 10분 만에 예를 들어서 칸에 대해서 몸이 어디가 아프다 이런 진단이 10분 만에 다 나온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엄청난 빅데이터 때문에.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우리 신라젠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이 연간 100억도 안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5조가 넘죠. 자, 이러한 어떤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게 제약업종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그대로 순응할 필요 있어요. 내가 고집을 피우지 말고. 그게 바로 시장을 순응하는 그런 자세가 되겠죠. 자, 제약바이오 연봉을 보겠습니다. 자, 연봉을 보면은 이미 2016년에 그 윗꼬리 그 부분을 돌파했습니다. 장대 양봉 돌파했죠. 이것은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가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자, 중해제약을 연봉을 보시면은 작년에 윗꼬리가 상당히 길었죠. 결국은 그 윗꼬리가 긴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윗꼬리를 보러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99,000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이 참 멋집니다. 자, 월봉 제가 한번 간단히 시청자분들한테 교육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그 9월 달에 은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0월 달에 도지형 양봉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거기 9월 달에인 은봉을 돌파한 양봉이 나오죠. 이것을 뭐라 부르냐? 샛별형 캔들입니다. 샛별형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어두울 때 별이 뜨지 않습니까? 역시 주가도 별이 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년 9월 달부터 장기적인 하락 파동이 마감이 되고 이것도 역시 제약 파동처럼 이제 언젠가는 99,000원을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지만 자 26개월 동안의 그 중간가 미론 고기 부분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기준선 라인이 저항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 이 종목의 중기 목표가는 제가 62,000원까지 이렇게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매수한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궁금하게 단기적인 그다음에 중기적인 흐름이 궁금하다. 그러면 웨스트칸의 톡스타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JW 중해제약 시청자분 중간에 연결이 안 되는 바람에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주말 동안에 톡스타 상담방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문자인데요. 현대제철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58,000원 그리고 비중 30% 담고 계신 종목입니다. 우리 에이지스타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58,000원이시면 약 손실 구간이신데 30% 비중이 지금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좋은 비중은 아닙니다. 약 20% 혹은 10% 정도로 좀 비중을 낮춰서 장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상태고요. 지금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데 박스권 하단 부분이 지금 52,200원, 그 다음에 상단 부분이 65,000원 정도로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제철이 최근에 수주 물량이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실 수는 있고요. 지금 오늘장의 흐름까지를 좀 관찰해서 같이 보자면은 최근에 양매집 구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54,300원, 예, 54,300원 정도에서 위에는 56,500원 정도, 예, 여기 사이에서 구간이 있었고요. 지금 최저 매수 단가였던 54,300원 정도에서 지지 포인트를 깔끔하게, 예, 가장 이론적인 차트가 나오고 있죠. 예, 이론적인 차트로 깔끔하게 지지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아직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예, 만약에 돌파할 경우, 예, 하방으로 돌파할 경우에 손절 포인트 던져버리시고요. 그렇지 않고 지지 포인트 받고 추가적 상승을 보일 모멘텀이 아직 갖고 있죠. 네. 그 상태에서 추가적 상승 나오면은 계속해서 홀딩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5,000원까지 도달했을 경우에 65,000원에서 정 받는다. 깔끔하게 전 물량 청산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아, 우리 두 분 상담 굉장히 잘해주시나 봐요. 지금 전화 문의가 또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청자분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희 지금 다시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네. 보니까 덕산 네오룩스 가지고 계시네요. 예예. 예. 네, 매수가 27,500원 그리고 비중 30% 정도 담고 계시고요. 네네. 네, 오늘 뭐 매수가 근처까지 갈랑말랑 해가지고 좀 마음 졸였었을 것 같은데 우리 웨스트칸스타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아주 뭐 제가 보니까 약간 고생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매수 시점을 너무 좀 뭐랄까요, 그 뉴스 좋은 호재가 터졌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그 부분이 흠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고가에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 캔들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올해 이제 6월 달까지 한번 신고가를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을 주고 나서 자, 10개월 선에서 쌍바닥을 정확하게 줬습니다. 근데 다양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번 11월 달에 지금 그 캔들이면 요것도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자, 여기서 음봉을 주고 도지 양봉 나왔죠. 그리고 양봉을 주면서 여기를 장악한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락이 마감되는 추세 전환형 신호거든요. 근데 이제 일봉에서 제가 보니까 여기 근처에서 올랐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랐을 때. 여기서 빠지면 매수하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눌림목인데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월봉에서 진단을 한다면은 좋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12월 달 같은 경우는 충분히 29,000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자, 주봉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자, 주봉 보겠습니다. 자, 일목을 보시면은요. 자, 일목을 보시면은 거기 녹색선 있죠. 녹색선, 이게 기준선입니다. 즉, 26주 동안에 만들어진 기준값이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양봉을 만들고 나서 이번 살짝 음봉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음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양봉만 나와준다면, 아마 나올 것입니다. 나와준다면 아마 12월 달에는 굉장히 희망 섞인 것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본다면은 6,195억입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본다면 매출액이 연간 지금 1,000억이 안 됩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200억이 안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몰레드, 지금 아몰레드 시장이 굉장히 큰 성장 부분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전형적인 성장주가 되겠는데,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목표가는 29,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적인 흐름이 역시 어렵다. 그러면 웨스트칸에 톡스타 방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자문을 권하고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올 초까지만 초까지 좀 아니 내년 초까지 봐도 그 29,000원밖에 안 가나요? 아, 그거는 제가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올해 7월달 음봉, 이제 그 음봉 부분에서는 또 저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해주고 그 다음 추이를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이 종목을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이 올라온 상태죠. 왜 그러냐, 12,000부터 해가지고 지금 3만원까지 왔거든요. 그 상태에서 눌러주고 가기 때문에 거기 3만원에서 쌍봉을 치고 내려올지는 그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29,000원대에서 한번 이 실현을 해주고 나서 추이를 보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해서요, 살펴보겠습니다. 8110님께서 이연제약 보내주셨네요. 매수가 35,400원, 그리고 비중은 60% 많이 담고 계십니다. 오늘까지도 제약바이오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AG스타님, 우리 시청자분들 제약바이오주 다음 주 오기 전까지 저희가 다 풀어드릴까요? 네. 네, 일단 제약바이오주는 굉장히 흐름이 요즘 좋습니다. 지금 신라젠이 리드를 해주고 있죠. 네, 신라젠이 굉장히 좀 빠른 상승세로 리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슈적 메이킹으로 인해서 거래량 부분이 다른 바이오주들 쪽으로도 깔끔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상태 보시면은 지금 공매도 물량이 살짝 들어와 주면서 36,800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청산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비중이 기관들이 물량을 털어 내려가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은 매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기관들이 보유물자 분량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한 번에 쫙 털어가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털어가는 느낌과 동시에 나오는 부분이 36,800원에 대한 저항 부분이죠. 그럼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목표가가 단기적으로 36,800원인 상태인 겁니다. 네. 외국인들은 장기적 매수를 통해서 추가적 상승을 노렸지만 기관들은 단기적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36,800원을 돌파 못하고 떨어질 경우에는 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비중을 60% 정도나 갖고 계신데 단기적인 흐름으로 60%를 노리시기에는 좀 너무 비중이 크시죠. 예, 그래서 비중을 한 절반 이상은 정리하셔서 30% 정도는 던져버리시고요. 그다음에 30% 정도만 보유하시고 지금 아래 보시면은 3만 900원 정도, 예, 3만 900원 정도에 지금 깔끔하게 지지 포인트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단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관이랑 네, 외국인들의 배팅 포인트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추가적으로 단가 지지 흐름 나오면은 네, 다시 그때 가서 남은 물량들을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현제약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또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대동공업 매수가 7,480원 그리고 비중 60% 담고 계시네요.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비중 많이 담고 계시는데요. 우리 웨스트칸 스타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대동공을 보니까 실적도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흠이 뭔지 뭐냐면 지금 비중이 60%거든요. 다행히 이제 매수 가격이 지금 현재 가보다 높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지금 이제 한번 월봉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종합지수보다 먼저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2,000원대부터 해가지고 14,000원까지 장기 상승하고 나와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그 보시면은요, 60개월 선, 빨간색 선이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20개월 선, 최소한으로 20개월 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나와야 이게 탄력을 받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종목은 지금 종합지수나 코스닥의 전체적인 흐름보다 약할 수밖에 없던 그런 흐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상당히 높게 잡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비중을 덜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지금 실적에 비해서 약간 고평가 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 240주선 저항 요가 있지 않습니까? 240주라는 것은 5년 동안의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값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도 상당히 큰 저항이 되겠죠. 다행히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120주선에서 지금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거는 전체 시황이 양호하기 때문에 자, 전체 시황과 더불어서 8,3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8,300원이 온다면 거기서 비중을 지금 60%에서 제 생각은 10% 정도 줄이시고요. 지금 증권주가 너무 좋습니다. 증권주 수급이 붙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옮기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동공업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주말 동안 저희 톡스타 상담방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버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또다시 문자 상담인데요. 지금 보니까 9048님께서 조비라는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12,400원, 비중 20% 담고 계신데 우리 에이지스타와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네, 지금 조비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먼저 좀 기업 모멘텀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원자재 수입 통해서 비료 생산 부분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원자재에 대해서 수입 이전 부분이 크고 원자재 변동성이 커질 경우 그리고 원자재 가격 부분이 오를 경우에 대한 리스크가 높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저희 해외 선물 들으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지금 오일 굉장히 상승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비철금속 부분도 예,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안정적 기업 가치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이 9월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죠. 예, 지금 매출액 부분도 확 줄었고 영업이 마이너스 전환 들어갔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차트 보시면은 지금 9월 달부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9월에 지금 기존에 12,150원 여기서 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9월 달 발표치 나고 나서 돌파 나왔습니다. 하방적으로. 그리고 12,150원에 대해서 다시 올라가서 저항 포인트까지 보여주고 떨어진 상태죠. 뭐죠? 지금 기업 가치가 확실하게 절하가 돼버릴 겁니다. 기관들 상에서도 절하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물량을 좀 정리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약 10% 정도만 남겨두시는데 왜 남겨두셔야 되냐면 지금 12,150원에 대해서 다시 뚫고 살짝 웨이브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 12,150원에 안착하게 될 경우는 단기적으로 약 10% 이내 폭에서만 수익 청산을 노리시고요. 그 이외에 다시 내려가서 12,150원에 대해서 상방 저항을 받는다. 빠르게 나머지 물량까지 전부 다 정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조비에 대한 상담 받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전화 연결을 또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예, 연우라는 예. 종목 가지고 계시네요. 예, 예. 네, 매수가 3만 650원, 그리고 비중 30% 정도 담고 계신데 예.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우리 웨스트칸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예, 예. 연우, 이번에 이제 그 중국에서 그 사드 문제를 이제 완화시켜준다. 그런 것 때문에 화장품들이 많이 갔고, 연우도 아마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매수 포인트가 좋으셔가지고 지금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연우도 저는 항상 이렇게 기업을 볼 때에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시가총액이 3,943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에 2016년 매출액이 2,351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2,300억을 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매출액보다 약 한 1.7배의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아, 매출액보다 1.7배의 높은 수준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16년을 피크를 치고 나서 2016년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연우 같은 경우는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단기적인 고점 지수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일목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자, 일목 주간을 보시겠습니다. 자, 일목의 주간을 보시면은 후행 스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지금 현재 주가에서 잠시만요. 제가 네. 이게, 지금부터, 여기 부분이죠. 자, 지금 그 주가에서 26주를 뒤로 돌리는 가격이 후행 스팬 가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거기서부터 후행 스팬이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네. 이제 그 지점에서 지금 현재가도 이번 주에 음봉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급등을 주고 나서 이번에 사드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인해 가지고 중국도 관광객들 오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고 따라서 다시 한번 여기 밑에까지 자 기준선까지 밀어주는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 부분에서 갖고 있는 물량의 거의 한 70% 정도를 이익 실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처분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전량 이익 실현하시고 나서 재매수 시점은 29,2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혹시라도 다음 주 월요일에 대응 못하시게 된다면은 저희 톡사 상담방에 들어와서 문의 남겨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 또다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5920님께서 삼양홀딩스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 21,800원, 그리고 이 종목 보니까요. 비중 100% 전부 담고 계십니다. 수익 상당히 많이 보고 계시는데 LG스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지금 굉장히 비중도 높으시고 지금 매수가가 좀 많이 멀리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지금 보시면은 83,000원대에서 저점을 만들고 나서 추가적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멘텀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 삼양그룹은 많이 아시겠지만 예, 지주회사 지금 격인 주를 매수를 하신 상태이고요. 지금 매출액 부분 뭐 영업이익 부분 둘 다 깔끔하게 좋습니다. 예. 우상향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에서도 우상향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강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살짝 올라가 주고 있죠. 근데 문제가 과거에 보시면 지금 11만 1,500원 그리고
12만 5천 원 선, 예, 여기 사이 구간에서 기관들이 본인들의 보유 물량들을 매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매도로 깔끔하게 지금 청산 포인트가 나와 있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11만 8천 원에서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청산을 어떻게 가시면 되겠죠? 11만 8천 원까지만 목표가를 잡으시고 물량 지금 100%로 가져가고 계시다 그랬죠. 예, 약 50% 정도는 11만 8천 원에서 리스크 관리상 정리를 좀 하시고요. 예, 나머지 물량은 좀 다른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좀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100%를 한 종목에다 너무 박으시는 거는 리스크 관리상 좋지 않은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일단 11만 8천 원까지 목표가를 보시고 50% 정리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12만 5천 원 선에서 과거에 지금 기관들이 약 7월에서 8월 사이에 매도 물량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를 조심하셔서 12만 5천에서 저항 받는지 여부 체크하신 다음에 저항 받는다. 예, 그러면 나머지 물량들 정리 들어가시고요. 안 받는다.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중 100% 담고 계신 종목 삼양홀딩스에 대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전화 받아봐야 될 것 같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대성미생물 매수가 11만 4천 원, 그리고 비중 15% 담고 계시고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오늘 한 3% 가까이 빠져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웨스트칸스타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지금 목소리가 힘이 없으시네요. 걱정되신가 봐요. 제가 거론 부분들을 또 시원스럽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번에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11만 4천 원이면 지금 현재 가에 비해서 한 6, 7% 정도 손실 같은데요. 자, 월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2016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한 15개월 정도 계속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역시 또 샛별행이 나왔어요.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샛별행이 많이 나오는군요. 자, 한번 월봉에서 샛별행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는 선입니다. 요거는 좀 약합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예, 우리가 공부기한 보겠습니다. 9월 달에 양봉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10월 달에 도지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달 양봉인데, 자, 여기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요 정도까지, 이번 10월 달 종, 11월 달 종가가 10만 8,500원 정도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월봉으로 본다면, 이제 추세 하단에서 추세 전환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주봉에서 자 지난주에 대량거래 유입거래가 나왔어요. 아주 좋은 신호였는데 여기서 이번 주에 양봉 나왔더라면 자 그렇지만 지난주에 유입거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 소화로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월봉이 좋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시황이 좋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사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일봉 같은 경우는 이평선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봉을 이평선 보시면은 자 좋은 신호가 나왔군요.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기법을 설명드린다면 여기 부분에서 가격이 쭉 빠졌거든요. 자 밑에 있는 스토캐스트 값이 올라갔죠. 요게 뭐냐? 아,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매집 신호가 되겠죠. 그 매집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 밑에 보시면은 빨강색 60일선 그 다음에 파란색 20일선, 즉 20일선과 60일선이 골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양봉만 준다면 아마 12월 달에는 제가 보기에는 12만 원 정도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제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상담을 도와드렸으니까요.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톡스타 상담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제당 보내주셨습니다. 2031님 종목인데요. 매수가 28,500원, 비중 40% 담고 계신 종목입니다. 뭐 설탕을 주로 제조하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에이지스타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넘어가실게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24,000원대입니다. 예, 24,000원대에 최근 장에서 지지를 보이고선 추가적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의 매도 포인트가 살짝 보여지고 있는데 7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서 단기적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주도로 매도를 했던 분들은 다 개인들이십니다. 그죠? 예, 다 개인들이고 지금 외국인들이랑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물량들을 전부 다 주워 담고 있죠. 예. 이런 부분을 보실 때 지금 27,500원에서 보였던 블로킹 포인트, 예, 이 블로킹 포인트는 기관 외국인 물량으로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둘 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상 검은 머리 외국인 분들이 스위칭을 들어간 걸 수도 있습니다. 계좌가 워낙 지금 깔끔하게 원웨이 하방, 원웨이 상방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조차도 평범한 개인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관들이 개인 계좌로 운용하는 계좌일 수도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상 지금 27,500원에서 상당 물량 좀 20% 정도만 정리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20% 물량은 추가적으로 돌파 보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손절가는 24,000원, 24,000원으로 잡아 들어가시고요. 지금 펀더멘탈 잠깐 보시면은 지금 6월 달에 살짝 무너졌다가 9월 달에 살짝 회복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9월 달 이후 흐름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주는 게 근거가 있죠. 근거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홀딩 충분히 들어가실 만한 이유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24,000 손절가만 잡으시고 27,500원 다시 오시면은 상당 물량 정리 들어가시고 추가적 나머지 물량은 상승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한저당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시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TV 화면 같이 보고 계신가 봐요. 네, 예. 네, TV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은 더 잘 들리니까요. 네. 네, 잘 들리네요. 아버님, 지금 심택 가지고 계시네요. 네, 심택, 9,600원에 25%입니다. 아, 오래 했습니다, 오래. 어, 그러신가요? 제가 네, 빨리. 심택 홀딩스하고 분할되기 전에부터 갖고 있다가. 네. 네, 제가 빨리 우리 웨스트칸 스타를 연결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저기 매수 포인트가 아주 좋으시네요. 자, 간단히 한번 재무제표를 간단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은 2,821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연간 매출액은 7,600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절반도 안 되는 일단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한번 저평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뭐냐면 그 반도체를 만들죠. 그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 PC에 들어가는 그 기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를 그런 만드는 기업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적을 본다면 2016년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78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순이익이 좀 부족하죠. 48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영업이익이 현재 24억인데 자, 그렇다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적정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 매출액이 뒷받침이 되고 있죠. 그리고 거래처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IT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반도체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고평가 아니다.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참 멋진 게 말이죠. 월봉의 그래프가 참 멋집니다. 월봉에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서 자, 그러니까 올해 8월 달에 한번 강하게 올고 나서 약간 눌림목이 주고 있죠. 그래서 월봉 캔들도 참 멋진 캔들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말이죠. 일목균형표에서, 자,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주간이죠. 8월 18일 주간부터 거기서 전환선과 기준선을 정배를 만들고 나서 엄청난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뭔가 호재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매집의 매수 세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 회사의 월봉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여기 13,000원대를 저는 돌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대하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가지고 그 2016년, 2017년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14,000원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희망 섞인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다음 주 장에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 또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639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대화제약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 27,900원,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종목 뭐 7%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에이지스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네, 대화제약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은 2만 원 선에서 최근 1년 내내 지지 포인트가 나오다가 처음으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으로 한번 고개를 들었는데 문제가 지금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물량 청산이 들어갔죠. 네, 최근 장에 외국인 기관 전부 다 개인들 물량까지 소화하면서 치고 올리고 나서 단기적 물량 청산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딱 앞에 부분에서
예, 과거에 매도 매집 단가 평균 따였던 27,800원 정도죠. 예, 27,800원 정도에서 정말 차트성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장기적으로 일단 외국인들이 주워 담은 상태고 기관들도 전부 다 주워 담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차트성으로 그냥 매도를 던질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던져주더라도 예, 이 물량들은 기관들이 계속 받아주고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실 수 있을만 하고요. 다만 이제 2만 원 선에 대한 지지 포인트가 올해 내내 있었지만 예, 여기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한 번에 물량을 전부 다 던져버리면 그래서 2만 원 선을 만약에 떨어뜨린다. 예, 그럼 그 라인 포인트에서 나머지 물량들 전부 다 청산 들어가시고요. 지금 27,800원은 단기적 기술적 청산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 포인트가 앞으로도 계속 저항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정리를 계속 저 포인트에서 들어가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만약에 저항을 또 받는다, 예, 또 받을 경우에는 예, 절반 물량만 딱 정리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3만 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2만 원 손절가는 걸고 3만 원까지 버텨보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펀더멘탈만 한번 보실게요. 예, 펀더멘탈 보시면은 지금 꾸준히 매출이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핑퐁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연간 비중으로 보시면은 예,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제약 부분이 있는데도 그렇게 매출 부분은 증가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줄만한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만원선 예, 2만원선 지지 포인트만 노리시고 3만원대 이상 돌파를 보실 때는 확실한 지지 포인트를 보인 후에 추가적 상승을 보일 경우에만 홀딩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대화제약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번 우리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펜오션 가지고 계시고요. 예, 예. 아, 매수가 5,270원, 비중 30% 담고 계신 종목 맞습니까? 예, 예. 네,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웨스트칸스타 어떠신가요? 예, 결론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와. 네, 근데 이제 그 먼저 한번 재무제표를 간단히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조가 넘죠. 자,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저 연간 매출액이 가장 많았을 최근에 3년에 가장 많았을 때가 1조 7천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매출액보다 지금 약 한 1.7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본다면 고평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지금 보니까 평균적으로 3년 평균 보니까 연간 1,700억 정도 되겠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 연간 1,000억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퍼가 30배가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전제로 기본적 분석에서 이것을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 하는 건데 기본적 분석에서 약간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시고 한번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은요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자,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9월 14일 굉장히 뭔가 안 좋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주가가 개바닥을 떨어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가를 계속 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분에서 9월 14일 날 굉장히 매도 세력이 강하다. 근데 다행히 우리 시청자 같은 경우는 5,270원이 매수가이기 때문에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목표가를 설정해 드린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종합지수가 가고 있고 코스닥도 가고 있기 때문에 시황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기서 반등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부분, 자, 여기 부분을 6,200원 정도, 그 정도 부분. 그렇다면 5,270원이 매수가기 때문에 그 정도 온다면 제가 보니까 한 18% 정도 수익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이제 한번 만족을 하시고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있는 증권주로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어머님 대응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은 상담해 주신 우리 두 스타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실까요? 우리 웨스트칸 스타부터. 네. 제가 오늘 상담하는 순간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의 실력이 너무 진짜 많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담한 분들 대부분 한 80% 이상이 수익인데요. 잘하시고 계시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앞으로 제가 보건대 엄청난 시장이 올 것으로 봅니다. 특히 개인들이 좋아하는 시장이 올 것 같아요. 여기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여기 칸과 함께 여러분들 한번 춤을 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GS타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지금
생각보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손실 구간인 경우가 좀 있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보실 때 확실하게 다른 기관들 혹은 다른 외국인들이 매수 혹은 매수 매도 방향의 매집 포인트가 깔끔하게 있었던 부분을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차트를 보실 때 기술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이 기관들이 왜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던졌고 이 단가를 왜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치평가상으로 보는 습관을 좀 들이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가치평가 시스템 모델, 저희 에이지 시스템이죠. 기업이죠. 가치평가 시스템 모델을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상담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치기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저희 주말 동안 또 톡스타 상담방 이용하시면은 언제든지 24시간 동안 상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이 톡스타 배너를 클릭하시면은 우리 스타분들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스타를 직접 클릭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톡스타 상담방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호영 대표를 만나실 수 있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 이어지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상담은 톡스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